이게 나오구나. 그러니까 전 무슨 생각했냐면, 밀라 요보비치 나오는 그 레지던트 이블은 컴퓨터 게임을 영화 속으로 좀 넣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화의 컴퓨터 게임이 전면에 나선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영화가 대체하고 있는, 영화를 대체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면 게임이 그렇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영화의 미래와 게임의 미래가 근데 이렇게 섞이거나 아니면 전복되거나 대체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 최승영 감독이 대답하시죠. 말해주세요. 어차피 같이 할 거니까 앞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때부터 약간 그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제가 주로 FPS 게임, 그러니까 총 게임을 주로 하는데, 거기는 그래픽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영화에서의 연출을 계속 끌어왔었어요. 이제 근데 저는 그게 뭐 한 분야를 계속 대치한다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이 끌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서로 이제 어디서 어떤 연출을 갖고 오고 어디서 어떤 연출을 갖고 오고 게임에서 쓰는 3D 엔진을 영화에서 그 요즘 3D로 배경 합성하는 거를 해서 갖고 오고 유니티 엔진이라고 그런 걸 보면 서로 장기적으로는 좀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나 사실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사실 같은 맥락인 건 맞죠. 이 다큐멘터리도 이야기 구성을 사전에 비교적 정교하게 하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야기를 디벨롭 시키면서 찍은 겁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냥 러프한 기획안이었어요. 그냥 제가 친구들을 찾아간다, 요 정도? 이제 찍으면서 다양한 일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자꾸 생겼고,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담아서 이렇게 최종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캐릭터만큼 만나는 사람들이 특이한 것 같아요. 다들 성격들이 좀 묘한 구석이, 그래서 캐릭터, 아까 또 대사 중에 캐릭터 같다고, 내가 캐릭터 같아? 뭐 무슨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웃는 것도 똑같고, 게임이랑 똑같다. 네네네, 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네레리. 네레리, 네. 그러니까, 진짜로, 컴퓨터 게임 안에서 나온 듯한 느낌을 좀 받는 캐릭터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세대적인 특징이 굉장히 다르구나 저는 그랬습니다. 네. 하루에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걸 위해서 일렌시아라는 그 컴퓨터 게임만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제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제가 기획하고 만들 때는 그래도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는 그 MMORPG, 그러니까 RPG 게임만 깊게 공부를 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논문, 게임에 대한 논문이 그래도 몇 개가 있어서 이제 RPG를 분석한 논문이나 그다음에 책 한두 권 정도. 이제 나도 RPG를 아니까 이제 나도 좀 접근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알잖아요. 롤플레잉 네, 게임 RPG. 역시 알았어. 게임은 두 가지에 불과해 있구나. RPG와 배틀. 그 몇 개 더 있어. 근데 그걸 또 기능적으로 막 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손이 빠르고 막 이래야 돼요. 뭐, 배틀은 그럴 것 같아. 네, 총을 주로 FPS 게임들은 다 그렇고 아니면 좀 편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다른 게임들도 많고요. 군대를 갔다 온 것과 갔다 오지 않은 것과의 그 게임의 그 기능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BBC 6부작 드라마 중에 제가 가끔 한 Years and Years라는 작품을 보면 2024년이 배경인데요. 거기는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의 소원이 그 트렌드가 뭐냐면 손안에 핸드폰을 넣는 거거든요. 핸드폰을 쥐는 게 아니라 핸드폰 그냥 손에서 핸드폰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육부작 마지막 회를 보면 이제 머릿속에 칩을 넣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유행이자 트렌드라는 거여서 그게 먼 미래가 아니더라고요. 2024년, 2039년 말인데. 이렇게 되면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RPG를 모르는 세대가 RPG에 대한, RPG 게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대와 한 무대에서 이렇게, 이건 제대간 화합이자, 동서간 화합이자. 질문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떠든 거, 네.
주세요. 네. 너무 무식한 질문 많이 해서. 네, 저도 어떤 광고 카피에서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키스를 말로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하나도 게임을 사실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이 영화를 보면서 네, 게임을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관객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뭐 정말 제가 확증 편향처럼 아, 저런 세계는 정말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예, 저쪽 동네에 있는데 가설같이 존재하는 가상세계가 저한테는 오히려 현실에서 가상이 저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마치 저한테는 이 향수 같은 게 되게 컸어요. 어떤 향수였냐면 제가 저 10대 때 이렇게 월간 만화 잡지 르네상스 윙크가 갑자기 후련히 절판되고 그냥 판매가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어떤 섭섭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되게 속상하기만 했고 산업 구조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사실 잘 못했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에 몇 가지 어떤 가설을 세우기는 하셨겠지만 찍다가 되게 아, 이 순간들이 되게 기억 남는 어떤 이 영화의 어떤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 숨결, 아, 이건 영화가 이런 식의 이럴 것 같다 이런 어떤 계기와 장면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소비되는 요즘 게임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일단 기획조차가 이미 그렇게 단기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작정을 하고 게임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 요즘 게임들은 정말 소비를 위해서 그 안에 사람은 없고 그래서 되게 이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울림이 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 되게 보통 사람들이고 되게 감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우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쨌든 가장 그 핑크를 느꼈던 그런 장면과 순간은 언제였는가 네 그런 그 계기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그 간담회 만들었을 아니야 간담회 만들기 전에 그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간담회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되겠구나 간담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한 중반 좀 지나서 저도 받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간담회를 목표로 영화를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찍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일단 그 뭐 편집을 하면서도 그 게임 화면을 편집할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워낙 게임을 많이 하면서 원래도 뭐 게임 화면 편집하는 걸 혼자 취미로 했던 작업들이어서 사실 그 작업을 하는 순간에도 이걸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일렌시아를 위해서 이제 움직여야겠다고 어떤 다큐를 찍으면서 느꼈던 순간이 그러니까 뭔가 추억의 뭔가가 없어졌을 때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훼손이 된다거나 뭔가 서로 싸운다거나 한 기억은 제 인생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뭐가 없어졌을 때. 근데 일레인시아는 이 게임이 망가지면서 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를 욕하다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법이 없다 보니까 룰이 없으니까. 네, 룰이 없으니까 이제 공격을 서로 하기 시작하고 왜 회사가 관리 안 하는데 이 정도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창성 반대가 나뉘고 그래서 그 순간 딱 다큐를 찍으면서 이거는 넥슨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도 그걸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걸 안 만나주면 안 된다. 안 만나주면 이 사회적 사건이 될 것 같다. 이런. 왜냐하면 넥슨도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함 같은 것들이 아마 왔을 거야. 이 다큐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만 이렇게 그냥 자기 의견들을 그냥 토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다큐멘터리는 진지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 오래된 세대로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뭘 이뤘는지 모르는 것을 이룬 거예요. 중간쯤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간담회를 한번 만들어서 1시간 반 동안 예정했던 걸 4시간을 한 것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안정만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콘텐츠가. 그걸 본인들이 지금 확실하게 정리는 못할 뿐이지만 영화를 본 우리들은 아 저기서 뭔가를 이뤄냈구나 이것이 사실은 그 이상으로 확장될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촬영 감독으로서 아까 그 질문에 좀 더 본질적인 거를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순간이 좀 기억에 남느냐. 촬영자로서 어쨌든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고 저는 바깥에서 그걸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게 사실 찍으면서 이거 주식인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어디까지 가지였는데 딱 두 순간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작감에 하나는 레레를 보러 목포까지 가고 거기서 또 엄청난 시골까지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서로 어떤 친구인지 아느냐, 레레가 내 언니 전지현이 부모님이 서로 어떤 친구인지 아느냐 했을 때 아 몰라. 그랬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 중요하지 않아. 되게 민주적으로 그냥 뭐 재지도 않고 그냥 친구인데 누구에게 이제 재단 받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민주적인 친구 사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레수 개발자를 만났을 때 이제 제주도를 갔었어요. 네오플에 계셔가지고 제주도의 넥슨 건물에 계셔가지고 근데 그때 액자를 받았는데 표정이 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여기랑 그 다른 계도원 분이랑 이제 여기 감독은 아 그래요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카메라 너머로 그 아레수라는 분을 찍고 있는데 이분의 표정이 되게 심상치가 않아서 그때 당시 저희가 하고 있던 고민은 아 이걸 장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엔딩을 어떻게 좀 뭐냐 좀 괜찮은 장면이 더 없나를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편집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줌 한번 쫙 당겨놓고 아 이게 됐다 이걸로 끝났다 이러고 예, 그래 맞아 영화를 보면서 저런 포인트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정리를 최승용 그렇게요? 그러게요. 세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본인을 전지현과 같은 미모의 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 언니 전지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아, 그거는 초등학생 때 제가 전지현 씨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럼 이제 언니가 전지현이어서 학교에 오는 상상을 막 혼자 했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자신은 전지현과 동일시한 건 아니고 전지현을 동경해서 언니였으면 좋겠다. 네네. 그 또 하나는 그 넥슨 김정주 회장인가요? 네. 그분이 그 영화광인 건 아세요? 어마어마한. 당시 조문이요. 네, 매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살아요. 매해 12일 정도를 썬댄스 영화제에 살면서 매일 거기서 하루에 한 네다섯 편의 영화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슨을 그렇게 겪고 있어서 그래서 뭐 넥슨이나 이런 지금 회사들과 예를 들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면 갈등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나요? 다큐멘터리 작가로서. 아, 저랑 넥슨이랑요? 네네. 넥슨하고 게임의 대기업들. 제가 이런 다큐를 계속 만들면 네네. 회사가 저를 이제 적대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영화 쪽에서는 영화의 뭐 약간 스크린 독과점 문제나 이런 것들 자꾸 지적하면 영화의 대기업들과의 갈등 관계가 좀 생기잖아요. 게임 업계도 그럴 게 이미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아직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좀 잘 저를 잘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저를 회사에서 본다면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게임 업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게 될지 아니면 이것을 발판으로 다른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극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들꽃영화상으로서는 제대로 된 신인을 발굴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중에 이렇게 역할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과연? 네. 근데 어쨌든 영화를 만들면서 좋은 파트너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네. 과거에 1920년대에 막 동인지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몇몇 작가 그룹 이렇게 있듯이 젊은 친구들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목해 주시고 박윤진 감독, 최승영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세상에 RPG를 원래 알았는데 내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